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출시된 이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테일러의 GS 미니 시리즈 중에 하나인 GS 미니 월럿 모델입니다. GS 미니는 기본적으로 이제 탑솔리드 기타예요. 그래서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프레스에다가 최소판은 이제 어떤 원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가끔은 상판까지 측판 재료로 써서 나오는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시트카스프레스 상판에 월럿 측판을 가진 GS 미니 월럿 모델입니다. 이건 월럿의 E 모델이라서 지금 이제 요즘에 나오는 테일러 ES2 픽업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좀 큰 사이즈 모델들과는 다른 게 이 프리앰프부가 이제 ESB라고 해서 조금 일반 ES2 픽업과는 다른 프리앰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톤 조절, 볼륨 조절 그 정도 가능하고요. 원래 ES 픽업에는 없는 튜너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옛날에 이제 수은 건전지라고 많이 표현하던 그 얇은 은색의 코인 건전지 있죠? 이제 그게 두 개 들어가서 구동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GS 미니 시리즈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되게 충격적인 느낌이었죠, 이게. 미니 기타 치고 성량과 이 서스테인이나 그런 울림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비슷한 가격대에서 기타를 고민하던 분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 미니 기타인 GS 미니를 골라가거나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고요. 정말 미니 기타 하면은 보통 이 현장 스케일이 짧고 바디가 작기 때문에 울림이 부족해서 보통은 메인 기타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얘도 미니 기타이긴 하지만 정말 기존의 미니 기타에서 듣기 어려웠던 좀 꽤 강한 울림과 힘찬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서 출시된 이후부터 뭐 꾸준히 아주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이 GS 미니 모델은 모든 모델이 다 보통 이렇게 무광인 모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후판 부분은 국내 기타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후판이 하판인 경우에 이게 통이 너무 얇거나 한 그런 바디를 가진 기타들은 좀 통 자체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이제 통이 일반적인 기타 정도의 그런 곡률이 아니고 후판을 이제 아치드백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풀어 오르게 휘게 만들어 놓은 형태를 가진 바디예요. 이게 이 GS 미니는 아니고 예전에도 저희한테 뭐 어떤 분이 문의가 온 적이 있는데 타 브랜드 기타에 대해서 후판이 되게 심하게 부풀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하판 기타에서 일부러 만드는 공법입니다. 절묘한데? 뭐 기본적인 구성은 테일러 기타가 전 모델이 다 그런데 이제 에보니 지판과 에보니 브릿지 이렇게 돼 있고요. 테일러는 이제 전 모델 다 엘립서 줄이 기본으로 걸려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테일러 모델들의 다 공통으로 세들은 마이카르타. 이 앞에 너트 부분은 아무래도 테일러에선 저가형이다 보니까 터스크가 아닌 뉴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니 기타들은 이 현악기라는 게 원래 이 스케일이 길수록 소리가 좋고 그래서 장력이 셀수록 소리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통이 클수록 울림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조건에 전부 다 반대되는 조건을 가진 요 미니 기타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울림에서는 크게 이제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인 기타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평을 많이 듣는 편인데 이 GS 미니는 물론 이제 약간 스케일이 짧고 통이 작은 기타 특유의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타 브랜드의 미니 기타에 비해선 되게 압도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얘는 탑솔리드인데도 장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현이 짧아질수록 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일반 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라이트 게이지 줄을 사용하면 장력이 좀 너무 약해서 소리가 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GS 미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 줄은 미디엄 줄이 걸려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라이트로 많이 바꾸시긴 하는데 라이트로 바꿔도 뭐 그렇게 크게 소리가 확 죽었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없고요. 상당히 줄이 바뀐다고 해도
소리는 꽤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GS 미니의 소리는 이 뒤에 이제 곧이어서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운드 샘플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뭐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주변에 뭐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한두 번씩은 이 모델들을 보셨을 거예요. GS 미니를 한 번씩 들어보시면 아 이게 왜 많이 팔리는구나 그렇게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니 기타이긴 해도 너무 그렇게 깡통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기타는 싫고 좀 괜찮은 미니 기타를 갖고 싶다 그런 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실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운드 샘플과 주변에 가지신 분들 기타 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